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신 함수 중에서 vlookup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offse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. 그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먼저 엑셀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가로 세로입니다. 그리고 아래쪽을 행이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열이라 그러죠. 이 행과 열이 만나는 이 범위를 테이블이라고 하죠. 여기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반기 하반기. 자,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옵셋 잘 보세요. 기준이 되는 셀을 찍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준발 B6이죠. 기준이 되는 셀입니다. 임의로 2,2라고 찍습니다. 그 다음 갈로 닫고 엔터합니다. 참고로 이 옵셋 함수의 인수는 3개입니다. B6, 2, 2. 이게 무슨 얘기냐. B6을 기준으로 주윤발이라고 적혀있죠. 2. 아래로 두 칸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입니다. 그 각 270이 나왔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2를, 뒤에 2를 우리가 1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280. 무슨 얘기냐. B6셀을 기준으로, 역시 주윤발 기준입니다. 아래로 두 칸. 하나, 둘. 자,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는 이번에는 한 칸입니다. 하나, 하나, 둘. 그 다음에 한 칸. 28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요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다른 걸 구할 수 있습니다. equal sum을 합니다. 주윤발을 기준으로 역시 기준입니다. 아래로 한 칸입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콤마 찍고 세 개 다 인수가 나왔죠. 다른 인수를 또 씁니다. 그 다음에 3,1 갈로 엔터합니다. 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. B6을 기준으로, 역시 아까 주윤발 여기죠. 이걸 기준으로 아래로 한 칸. 아, 이 옵셋이 빠졌네요. 옵셋이 빠지고 썸이 들어갔네요. 자, 썸 합계 구하는 거. 썸 안에다가 씁니다. 이 옵셋 함수를 이렇게 여기까지를. 썸이라고 합계를 구하는데 어떤 범위의 합계를 구하느냐. B6셀을 기준으로 1 아래로 한 칸 내려갔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갑니다. 한 칸 가고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갔어요. 그럼 이 셀이 D7셀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3,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. 한 칸, 두 칸 가가지고 세 개의 행과 한 개의 열, 3, 1, 요 인수값입니다. 그러니까 세 개, 하나, 둘, 세 개의 행과 한 개의 열의 합계를 구합니다. 그 220, 270, 250의 합계는 740입니다. 자, 요걸 또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아래로 한 칸, 오른쪽으로도 한 칸 가서 세 개, 두 개를 구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되느냐. 아래로 한 칸, 오른쪽으로 한 칸,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. 행은 세 개, 열은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두 개입니다. 아까는 한 거였잖아요.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. 요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합계가 1480입니다. 어때요?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. 자,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요걸 응용하면 이렇게 아래와 오른쪽밖에 안 되느냐. 그렇지 않습니다. offset 써서 이번에는 기준을 260이 적혀있는 C9셀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. 콤마 치고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아까와는 달리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로 엔터합니다. 이런 걸 나오죠. 이게 무슨 얘기냐. 이 C9셀, 기준셀 C9가 어디입니까? 이거죠. 여기서 마이너스 2는 위로 올라갑니다. 하나, 둘.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입니다.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한 칸입니다. 그 값은 0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. 이 어떻게 타이핑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20이 됐어요. 엔터 치면 반드시 RLF 에러가 생깁니다. 이 무슨 에러냐? C9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이 되는 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20칸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이 RLF 에러다. 당황, 이런 에러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수식을 잘 살펴보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금방 이해되십니다.